강릉시민축구단 압박 성공. 아크 정면에서 주고 들어갑니다. 딱 돌아서는데요. 왼발 슈팅! 골대!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이 시작하자마자 골대를 맞춥니다. 자, 지금 이태준의 슈팅이었어요. 세트피스 기회 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문기한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 강릉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친정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죠! 떴습니다! 조동건! 자, 조동건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은 이 문기한 선수 발끝에서 레이저 한 방이 나왔거든요. 네. 정확한 택배 레이저가 조동건에게 배달이 됐는데 조동건이 이런 걸 놓칠 선수가 아닌데 지금은 일단은 좀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평택을 만나고 나면 또 김해, 목포, 경주, 대전, 천안. 자, 여기서 자 치명적인 조동건! 실수! 자! 조동건이 좋은 기회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찬스였거든요. 네. 지금 이 장면이죠. 자, 너무 안일한 패스였어요. 사실상 정말 한 골 줬다고 봐야 되는 장면인데 네. 이시환 골키퍼가 빠르게 나와주면서 잘 커트해냅니다. 지금 각도를 잘 줄여줬고 손을 쭉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공간 한 번에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김한빈. 김한빈 올려요. 크로스 올려줬고 길게 헤더. 헤더 떨어진 공. 세컨볼 있나요? 자, 그 정면 문기현. 좋은 선방 보여줬습니다. 김철호. 야, 지금은 공격 전개 과정이 워낙 깔끔했던 화성FC입니다. 네. 그리고 문기한 선수의 이 가슴 트래핑 이후에 왼발 슈팅도 워낙 좋았는데 오늘 김철호 골키퍼가 여러 번 강릉시민축구단을 구해냅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수비를 벗겨놓고 그대로 왼발 마무리. 정말 잘 때렸거든요. 하지만 김철호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막아냈습니다. 저 사이 공간에서 확실히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박준태라는 자, 것을 자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박스 안쪽 크로스 골대. 자, 정말 안 풀립니다. 화성FC 이거는 전 들어갔다고 봤거든요. 네. 아, 왼쪽에서 연결이 굉장히 잘 됐고요. 수비 맞고 흐른 공을 크로스를 선택했고 김효기 선수 김효기 선수 정말 득점이 이번 시즌 쉽지가 않습니다. 또 골대를 맞췄어요. 김효기 선수 지난